경제판 돋보기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SKIT 상장일입니다. 역대 최대 증거금을 네. 끌어모았던 그런 기대주인데요. 오늘 과연 따상 가능할까요? 따상은 그 기사 보니까 단도직입적입니다. 그 네. 뭐죠 그 교복 광클맨한테 달렸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네. 최근에 나온 그 공모주 청약 그 대여들 보면 그 첫날 보시면 교보증권이 항상 매수 상에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상한가 갔던 흐름이 있어서 어떤 이제 기자분이 그걸 좀 각색해서 기사 쓴 걸 아침에 좀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따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워낙 또 대여고. 이미 공모주 청약이 엄청나게 흥행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뭐 오늘 따상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그러니까 작년에 SK바이오팜도 그렇고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게임즈, 그다음에 그 빅히트죠. 하이브까지 다 첫날은 대부분 그 따상까지는 갔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는 바로 상한가를 찍고 무너져 버렸죠. 그날 당일날 급락한 거 빼고는 대부분 이제 상한가를 한 번은 갔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좀 비싸요. 사실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7.5조니까 공모가 기준으로는 되게 싼 건 맞습니다. 굉장히 뭐 저평가돼 있고 좋은 어떤 시가총액인데 문제는 이제 오늘 올라가게 되면 따상을 갔을 때는 이게 시가총액 19조 원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19조 원이면은 이제 그 중국의 전 세계 1위 업체가 있어요. 이게 창신 신소재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배터리 습식 분리막 배터리 세계 그러니까 그 분리막 세계 1등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회사 기업 가치가 한 17조 원 정도 되니까 세계 1등 기업하고 이제 비등비등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코 따상 주가가 싼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속적으로 뭐 상한가 가고 내일도 가고 뭐 모레도 가고 이런 식의 흐름보다는 일단 오늘 따상을 만약에 찍게 되면 거기서 변동성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평가돼 있다는 건 좀 부담이고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시가총액 25조거든요.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최대 주주잖아요. 근데 이제 지분율이 60%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이노베이션하고 지금 시가총액 차이가 얼마 안 나게 됩니다. 만약에 상한가를 가게 되면.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배터리 소재랑 배터리랑 어느 쪽을 밸류를 좀 높게 주나요? 일단 사실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요새 이제 네. 소재를 더 많이 주죠. 왜냐하면 소재가 배터리를 이제 요즘에 자동차에서 내재화한다는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소재는 그냥 납품하면 되거든요. 배터리를 누가 만들든지. 근데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은 갑자기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화를 해버리면 공급할 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할인을 받는데 그래도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두 회사가 근접하는 거는 한쪽이 좀 너무 비싸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니 공모주 청약하신 분들이야 뭐 상한가 가면 기분 좋으시겠지만 절대적으로 오늘 신규 매수는 그러니까 없는 분들이 아침부터 살 수가 있잖아요.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자제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주 받으신 분들도 오늘 상장하는 날보다 내일 정도로 매도 시기 잡으시는 게 좋겠다. 뭐 상한가 가면 저는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매도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네. 예, 시장 유동성이 정말 뭐 어쨌든 많긴 많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또 SK 이노베이션 이 대주주가 SKIT를 통해서 마련한 실탄을 가지고 또 네. 어디를 공략하게 될지 또 SKIT도 어디를 공략하게 될지 이게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SKIT 같은 경우는 네. 상장하게 되면 아마 그 이제 이 배터리 분리막 투자를 계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2025년까지 세계 1등을 목표로 지금 증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설비 투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 분리막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고품질의 분리막을 만드는 업체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기차 시장 너무나 커지는 건 명확관여인데 여기서 만드는 플레이어가 너무 많으면 사실 그냥 나눠 먹다 끝나버리는데 이 배터리를 고품질로 만드는 업체가요 전 세계에 거의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창신 신소재하고 일본의 도레이라든가 일본의 한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 업체랑 이제 SKIT 요 4개 정도인데 품질 면에서는 SK가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객사도 다변화돼 있고 그런 면에서 당연히 높은 밸류 받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돈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할 거니까 굉장히 그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돈을 또 많이 확보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최소한 1.3조 원 정도 현금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아마 LG화학 일부 소송 합의금 지급을 좀 할 것 같아요. 일단 1조 원을 먼저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1조 원, 나머지 1조 원 같은 경우는 차례로 이제 매출액이 얼마 정도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LG화학 소송 합의 대금으로 일부가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 페루 광구 매각을 했고요. SK루브리컨츠 있죠. 윤활기후 만드는 회사죠. 이 지분 매각을 통해서 최근에 이걸 다 합치면 3조 원 정도 현금이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 미국에 공장 짓지 않을까. 배터리 공장. 그러니까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도 뭔가 미국에 투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대기업도 같이 아마 참여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1, 2 공장 갖고 있거든요. 그 조지아 쪽에. 그래서 아마 SK 이노베이션이 3, 4 공장도 지금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마 3, 4 공장 같은 경우 5월 21일 날 뭐 그때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이 실탄을 가지고 아마 추가적으로 증설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모든 게 다 배터리 쪽으로 좀 집중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배터리가 성장주의 영역입니다. 근데 간밤에 또 성장주가 하락세를 보였고 최근에 사실 흐름이 성장주가 좋지가 못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SKIET의 훈풍, 어떤 따상이 일단 성공을 한다면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훈풍이 분다면 배터리 시장, 배터리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사실은 이게 좀 운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 성장주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셨겠지만 오늘 이제 새벽에 끝난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들 주가 폭락을 했고 테슬라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고 성장주의 대표격인 그 캐시우드가 이제 그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가 뭐 정말 지금 폭락, 기록적인 폭락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이제 업종 대표 기업이 뭐 상장을 하게 되면 그 반사 효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다들 급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시장 분위기가 성장주가 조금 이제 눌려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광 효과를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아마 SKI 테크놀로지 혼자서 그냥 좀 급등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2차전지 소재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단기적인 흐름이야 뭐 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부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2차전지 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회사들의 배터리 내재화하고는 거의 무관한 이슈에 좀 놓여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만드는 업체가 몇 개 없어요. 이게 배터리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특히 양극재나 분리막 같은 경우는 원가도 되게 비싸거든요. 네. 이 배터리에서. 근데 이걸 만드는 업체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23년에서 5년까지는 성장이 무조건 담보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급락할 때가 저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재주 어쨌든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 만약에 급등을 한다면 아 소재주 저 정도 밸류를 받아도 되는구나 하는 또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주가 또 재평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소재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 좀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투자 심리 때문에 배터리주 오늘 뭐 매기 확산보다는 어떤 SKIET의 독주를 예상해 주셨고요. 배터리 내재화 이슈 때문에 사실 배터리 주들이 그동안 조정을 또 받은 측면이 굉장히 큰데 배터리 내재화처럼 배터리 소재 내재화도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LG화학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양극재를 직접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다 만들 이유가 없는 게 어차피 이제 이게 효율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LG도 만들 수 있지만 이걸 각각 분산을 하는 거죠. 타 업체에서 일부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단가 면에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 LG는 그 양극재 같은 경우 여러 업체로 분산해가지고 조달을 받고 있고 이번에 SK 이노베이션도 양극재를 이제 자체 조달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물량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방식으로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량 내재화는 뭐 가능하겠지만 저는 영향은 뭐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LG와 SK가 이제 뭐 양극재 업체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다 해버리겠다 이러면 그거는 정말 안 좋은 뉴스가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일단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만큼 이 양극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물량은 자기네가 이제 확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양극재 회사들의 주가에 대해서는 뭐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극재 중요하고요. 또 배터리 내 양극재와 음극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는 분리막, 습식 분리막의 글로벌 1위 SKIET가 오늘 상장합니다. 공모가가 10만 5천 원, 따상이면 160% 수익률이죠. 배터리주 가운데 오늘 또 어떤 종목 부각될지, 이슈 관련한 종목 어떤 종목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브리핑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SKIET 지금 상장을 1시간 반쯤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따상을 기록할지 주목이 되는 시점에서 앞서 설명을 들으셨듯이 SKIET는 이 분리막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SKIET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요. 2027년쯤 상용화될 전망이라서 한국 배터리 3사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관련한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볼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종목은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고체 전해질 상용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3년 전북 익산공장에 고체 전해질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이르면 2025년에 이를 상용화한다는 목표인데요. 고체 전해질은 액체 전액을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고요. 한 번 충전만으로도 8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업계 패권을 주도할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진 머티리얼즈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이온 전도 특성이 우수하고요. 배터리 에너지의 대용량화에 유리합니다. 아직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대량 생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목표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솔케미칼입니다. 이 기업은 이미 현대차와 전고체 배터리 소재 제조 기술에 관해서 그 특허를 공동 출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대형 고객을 미리 확보를 해둔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역시나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양산을 준비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 공급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실적은 3년간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한솔케미칼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 등 다양한 부분에서도 신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K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로 3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동화기업인데요. 동화기업은 국내 1위 목재 가공 기업입니다. 그런데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는데요. 동화 일렉트로 라이트라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현재 대형 3사 배터리 제조업체 액체 전해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논산 공장에서 이제는 고체 전해질 파일럿 생산 설비를 구축할 방침인데요. 4년 동안 공을 들였다고 하고요. 이미 2017년부터 고체 전해질 관련한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 회사 동화기업도 2019년부터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액 연구 국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삼성 SDI와 고체 전해질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삼성 SDI가 이 분야에서는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자동차 브랜드들이 배터리 독립을 선언하게 되자 배터리주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폭스바겐을 시작으로 해서 GM과 포드까지 배터리 독립을 선언했는데 그런데 이 배터리주가 경제적 해자가 있습니다. 합작을 안 하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네. 합작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이노베이션이 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 수혜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렇게 배터리 내재화 이슈가 나왔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놀랬잖아요. 이제 네. 이제 독립을 하는구나. 뭐 폭스바겐이 비롯해가지고 포드까지 선언했는데 그 후로 지금 나온 뉴스도 보면 지난주에 뭐 폭스바겐 CEO가 언급을 했거든요. 우리 혼자만으로 힘들다. 자금 조달하기도 힘들고 그다음 포드랑 지금 물론 단독 보도라서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SK랑 같이 또 합작사 만든다는 얘기가 있고 사실 LG는 이미 그 GM하고 같이 합작사를 만들었잖아요. 얼티움 배터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도로 앞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엔진처럼 생각해서 이걸 내재화하길 원하겠죠. 물론은 예전에 그 자동차 회사들은 모든 걸 다 내재화했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를 이걸 외부에서 조달하려니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모양새가 좀 이상해진 거죠.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1년에 최소 2조 원의 투자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배터리 마진이 5%밖에 안 돼요. 5% 이익을 내자고 막대한 돈을 내야 되나.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조달받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다고 기술력에서 지금 한다고 해서 네. LG나 SK를 따라잡을 이유도, 그러니까 따라잡는다는 보장도 없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LG하고 저번에 그 현대차 코나가 그 화재 사고 났잖아요. 만약에 어쨌든 이제 반반씩 나눠서 보상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대규모 손실을 다 보전을 해줘야 돼요. 배터리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네. 제가 CEO라도 합작사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몇 년간 합작사 체제로 갈 것 같고 나중엔 네.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내재화 이슈에서는 이제 벗어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국내 업체들한테 너무나 호재인 게 이제 남은 마지막 그 시장이 미국밖에 없잖아요. 유럽은 이미 열렸고 거기서 중국 업체랑 합작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 입장에선 당연히 한국밖에 없습니다. 포드랑 이제 GM이 미국의 대표 회사들인데 네. 결국 GM은 LG랑 손을 잡았고 포드는 이제 SK랑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 3사한테 모두 다 좋은 뉴스고 다만 이제 남은 건 삼성인데 삼성은 너무 아직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언제 투자를 할지 또 누구랑 손을 잡을지 이제 향후에 좀 그런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마진 듣고 제가 경제적 해자라고 얘기한 걸 약간 후회했습니다. 좀 애매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 3사와 배터리 소부장주가 있는데요. 투자 매력도 짚어주실까요? 뭐 저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 근데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좀 오르긴 어려울 거예요. 이게 성장주들이 지금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안 좋을 때 좀 모아가시면 좋겠고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전 삼성 SDI가 지금 제일 못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의 주가 흐름 보시면요. 한쪽이 치고 가면요. 나중에 다 같이 갭을 메꿔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받는 기업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은데 3사 중에서 일단 삼성 SDI 좀 보시면 좋겠고 저는 소재도 물론 좋은데 소부장주 중에서 소재는 정말 주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장비업체도 좀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A프로라고 있는데 배터리 이제 충방전 할 때 그 활성화해주는 그러니까 배터리를 처음에 만들고 나서 거기에 충방전 할 수 있게 이온도 주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배터리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만들어주는 장치.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 검사까지 해주는 일련의 이제 시스템을 구비해서 제공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겠고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 비중이 95%나 될 정도로 LG그룹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소부장주 관련주 중에서는 한번 A프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IT 공모주 받으신 분들은 뭐 오늘 따상이면 너무 고민하진 마시고 오늘 매도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삼성 SDI와 A프로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